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특별한 대회가 펼쳐집니다. 아비, 네. 어딜 그렇게 뛰어가요? 오늘 여기 경주에서 마라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가해보려고요. 벚꽃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로 이름난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보험은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어? 이게 뭐예요? 오늘 마라톤 대회에서 입고 달릴 유니폼이에요. 오호! 좋습니다! 오늘 1등할 자신 있어요? 당연하지! 흩날리는 벚꽃을 만끽하며 달릴 코스는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 건강달리기 4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에 앞서 헛돌 헛돌! 몸풀기는 필수! 모두들 준비운동에 집중!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네. 마라톤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네. 오늘 어때요 기분이? 기분 너무 좋아요. 벚꽃이 안 떨어져서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고 네. 또 혹시 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아 저죠. 아 그래요? 혹시 오래 달리기 위한 좋은 호흡법 있나요? 호흡 이 호흡법을 기억하며 모두 집합.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So how do you think we're gonna be the marathon? I think it's gonna be wonderful, an experience I'll never forget. Exactly. Are you ready for 5 kilometers? Yeah. You think you can finish? I think I can finish. Okay. 아비가일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드디어 출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스타트 신호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참가자들.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달려. 좋아. 출발은 천천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다치지 않게 슬금슬금 일단 천천히 가다가 이제 조금씩 달리기 시작해야죠. 이번 대회 참가자는 약 13,000여 명.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는 40개 나라의 1,500여 명. 정말 세계인의 축제죠. 경주에 지금 벚꽃들이 엄청 예쁘게 폈거든요. 달리기 하면서 벚꽃들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이 봄의 마라톤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완전 매력 풀풀. 달리기 하면 역시 토끼!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다? 이게 뭔 일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마라톤에 토끼 한 마리가! 그때 앞선 토끼의 뒤를 쫓는 거북이까지 등장! 어떤 각오로 이렇게 마라톤에 나오셨어요? 아 옛날 얘기에서는 그 토끼가 잠을 자가지고 네. 졌는데 이번에 모든 토끼들의 그런 어떤 원함을 담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렇게 말만 잘하지 조금만 더 가다가 또 딴 데로 빠지거나 쉬거나 할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꾸준히 결승점을 향해서 꾸준히 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숨쉬기 운동이 제일 좋다는 우리 아비가 생각보다 잘 달린다. 그런데 얼마나 달렸을까? 역시나 주저앉고 마는데요. 여기가 가는 길이고 이쪽은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인생 극장. 그래, 결심했어. 돌아가기로. 반환 좀 안 돌고 지금 왜 다시 돌아가는 길로 가요? I'm sorry, no Korea. 분리할 땐 못 알아듣는 척. 출발 10분 만에 접었지만 마치 장거리 완주한 것처럼 그렇게 아비가일은 흘리지도 않은 땀을 닦아봅니다. 아, 성공! 저도 지금 이 순간 눈물이 막 날리고 하고 정말 언빌리버블 한데요. 좋은 봄날에 달릴 수 있어서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참가자들도 하나 둘 결승점으로 골인. 토끼와 거북이 중 토끼가 결국 승리. 터덜터덜 거북이도 등장. 뭐 내가 졌어요? 얘가 커피 먹으러 가자고 꼬셔서 중간에 카페 갔다가 기원이면 다 오시마라고 저 버리고 저 가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에 절로 지어지는 한방 웃음. 모두 진정 멋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열심히 뛰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때요? 완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오. 이 경주는 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시내 경관이 아주 수려해서 벚꽃과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달리는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완주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눈부신 메달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완주했는데요. 아, 지금 받았습니다. 와, 메달이에요? 네. 대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대박, 대박 사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력의 결과물 아비가일도 획득. 보이십니까? 마라톤 완주 메달. 그렇습니다. 후! 마라톤 외에도 다양한 체험 행사에 누구나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품 이벤트부터 뜻깊은 나눔 행사까지. 이 길고 긴 줄의 정체는, 아니 다들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살펴보니까, 아, 잔치국수. 열심히 운동한 뒤에 먹으니까 어우 더 꿀맛이겠다. 아, 잔치국수입니다. 진짜 맛있겠죠. 들어간다 들어간다 부르륵 부르륵. 마라톤 참가자는 누구나 뜨끈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한 그릇. 열심히 뗐으니까 왠지 모르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광의 순간. 수상의 영예를 아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자, 1등의 비결은 과연? 혹시 이 마라톤에 잘 뛰기 위해서 하는 꾸준한 연습. 꾸준한 연습. 네. 준비와 네. 기회가 기적을 이룬다. 준비와 기회를 항상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니는 그들 모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